빠방하이 가깝고도 먼 그곳 언제 봐도 신기한 북한 문화들 오늘은 몰아보기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제대로 탈탈탈탈 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북한 문화 탑20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북한의 짝퉁 불닭볶음면 삼양 제품을 그대로 복붙했는데요 북한에는 이외에도 짝퉁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오일종합가공공산에서 생산되는 어린이 성장음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오로로 음료를 카피한 제품입니다 캐릭터들 배치까지 한 끗 차이로 카피했네요 이건 KFC 아니 KHC 누가 봐도 KFC를 베낀 것 같은데 금강건강센터의 약자라고 주장한다고 파미슬은 참대슬로 변신 맥심은 메카커피 양파 은 튀기 과자, 조리퐁은 밀쌀 튀기, 그리고 북한판 빼빼로 꼬치 과자도 있는데요. 북한에도 빼빼로 데이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한류가 확산되면서 11월 11일에 빼빼로 데이가 유행이 된 겁니다. 평양 식품 공장에서 빼빼로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꼬치 과자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빼빼로보다 먼저 북한을 정복한 제품이 있었으니 바로 초코파이. 이건 의외로 정식으로 들여왔는데요. 과거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간식으로 나눠준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되팔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북한 고위층까지 초코파이를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건 물론 워낙 인기가 좋아서 화폐처럼 거래됐다고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초코파이는 자취를 감추고 북한에서 직접 초코파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북한판 초코파이 초코레트 탄설기 포장지만 봤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요 막상 열어보면 초콜릿도 덜 발라져 있지 맛도 많이 기름지다고 하네요 역시 짝퉁은 오리지널을 이길 수 없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북한에겐 동화도 중요한 체제 선전 수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결말과는 정반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먼저 흥부와 놀부 우리나라에서는 흥부가 빈털터리가 된 놀부를 용서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산다는 결말인데요 북한은 놀부가 그냥 망하고 벌받는 걸로 끝납니다 재물을 탐닉하고 혼자만 잘 살려던 놀부에겐 도움의 손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 다음은 황금덩이와 강낭떡 북한에서는 콩쥐팥쥐급으로 유명한 동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지주와 머슴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지주는 머슴을 박대하고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싸구려 강냉이 떡만 던져줬죠. 어느 날 폭우로 마을에 큰 홍수가 들이닥쳤으니 지주와 머슴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높은 나무로 올라가는데요. 각자 가장 중요한 물건을 보자기에 쌓았죠. 지주는 재산 중 가장 값이 나가는 황금덩이들을 가지고 왔고요. 가진 게 강냉이 떡뿐이었던 머슴은 그걸 가지고 옆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지주는 그깟 강낭떡을 가지고 왔냐고 실컷 비웃었죠. 하지만 비는 며칠 내내 그칠 줄을 모르고 지주는 배가 고파했습니다. 결국 머슴에게 황금 하나와 강낭떡을 바꿔먹자고 제안하지만 머슴은 실수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급기야 황금을 모두 줄 테니 떡 하나만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요. 결국 의식을 잃고 나무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납니다. 홍수가 끝난 후 머슴이 황금덩이들을 챙겨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머슴. 동화 주인공 치고는 소름 돋는데요. 이 이야기에서의 지주는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정의 여지가 없다는 걸 세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하드코어 축에도 못 낀다는 사실 아셨나요? 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북한에는 세계 명작 동화를 직접 읽어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대사. 집에는 술주정뱅이인 아버지가 있는데 성냥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면 소녀를 사정없이 때리고 나였습니다. 이건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에 나오는 대사. 이때 뻐꾸기 시계 속에 장난감 뻐꾸기가 튀어나오더니 꽝! 하고 승냥이 대가리를 때렸습니다. 아이쿠! 아! 와! 어른들이 듣기에도 무섭네요. 등만 나면 소환되는 아오지탄광 이런거? 아님 이런거? 북한에는 정말 아오지탄광이 있을까요? 네 아오지탄광은 한반도 최대 규모의 탄광입니다 석탄 매장량이 무려 150억톤에 육박 화력도 좋아 최상급 석탄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아오지탄광은 정치범 수용소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노동 강도가 빡센 걸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이곳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인물이 그 대상입니다 심지어 몇 대에 걸친 일가족을 전부 아오지 마을에 수용하기도 했다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글도 진짜일까요? 네, 맞습니다. 때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김정훈 감독이 이끄는 북한팀은 무려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하필 상대는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죽음의 조였죠. 첫 상대는 우승후보 브라질. 대패를 예상했지만 2-1로 선전합니다. 여기에 신나버린 북한은 포르투갈전 생중계를 감행하는데요. 결과는 7-0으로 대패. 두 골 먹히고 해설도 중단했다고 하죠. 당시 경기를 시청하던 북한군 두 명이 너무 놀라 심장마비에 걸리기도 했다고.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훈 감독 무사했을까요? 아니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즉시 체포되어 강제 노동장에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서 FIFA는 두 달 뒤 열릴 감독의 밤 행사에 김정훈 감독의 참가를 요청했죠. 몸보신 시켜서 행사에 출석시켰다고는 하는데요. 그날 이후 감독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아오지탄 광, 지금은 어떨까요? 김일성이 1967년 6월 13일 방문한 걸 기념해 6.13 탄광으로 재단장했는데요. 이후 사적지로 지정되어 정치범 수용소라는 이미지를 벗게 됐습니다. 사실 국경 근처라 탈북할까봐 안 보낸다고 하죠. 대신 더 최악으로 불리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덕수용소. 하방이 산으로 가로막힌 천연요새인데요. 탈출을 막기 위한 전기철조망과 트랙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죄목도 알려주지 않는 게 허다해서 무슨 죄로 끌려온지도 모르고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네요. 우리가 아는 북한 음식, 평양냉면, 어복쟁반. 북한 내에서는 워너비 음식입니다만 가정에선 쉽게 해먹기 어려운 음식인 게 흠이죠. 그럼 북한 사람들은 집밥으로 뭘 먹을까요? 밥반찬의 대표 주자는 인조고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고기라는 뜻인데요. 콩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압착한 것으로 고기보단 콩찌꺼기에 가깝죠. 인조고기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식량난에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대용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맛으로 먹는다고 하죠. 재료도 콩찌꺼기가 아닌 온전한 콩으로 만들어서 맛이 한층 더 고소해졌다고. 기름에 볶아서 반찬으로 먹으면 진미채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여기에 밥을 넣고 양념을 바른 인조고기밥은 인기리에 팔리는 길거리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두부밥. 튀긴 두부피 안에 밥을 넣고 북한식 고추장 소스를 바른 건데요. 생김새는 유부 초밥과 흡사합니다. 반찬이 없더라도 밥상에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건 장사기, 뚝배기와 같은 건데 국이나 찌개를 가르키죠. 펑펑이 떡도 가정에서 즐겨 먹는 간편식입니다. 옥수수 뻥튀기를 가루내고 약간의 물을 넣어 빚어 먹는 건데요.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서 속도전 떡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는 간편식. 특별한 날엔 뭘 해 먹을까요? 소고기, 닭고기가 귀한 북한. 토끼고기는 인기 있는 보양식 중 하나입니다. 주로 토끼곰탕과 토끼조림으로 먹는다고 하네요. 네, 라면 역시 귀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 라면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한국라면, 중국라면, 북한라면. 불을 과시하기 위해 한국 라면 상자를 진열해 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개고기 라면. 이건 사실 중국 라면인데요. 라면 공장 직원은 라면 3,000개에 개고기 30kg가 들어간다고 밝혔죠. 충격. 중국에서도 연일 논란이라고 하네요. 한편 평양 주부들 사이에 은밀히 떠돌고 있는 레시피가 있었으니 바로 백종원 요리법. 유학 다녀온 애들이 유튜브를 보고 엄마에게 레시피를 전해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일 인기 많은 요리는 소고기 떡국이라고 하죠. 사람 좋아하는 건 다 똑같 나 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 월동준비. 북한에선 생존이 달린 중대사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난방과 식량. 겨우내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먹고 난방을 하려면 구멍탕과 땔감이 최소 3달 구지는 있어야 하지만요. 한 달 구지도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땔감을 아끼기 위해 아침에만 불을 피워 하루 3끼 밥을 한 번에 다 지어놓을 정도. 난방 후 꿈도 못 꿔서 내복과 양말을 두세 개 껴입는 게 일상이라고 하죠. 럭셔리의 상징 평양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데요. 선전 매체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 중앙난방식 고층 아파트들에선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난방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 아침 저녁 식사 시간대에만 한두 시간씩 전기가 공급된다고 하죠. 단열 시공도 제대로 안 된 고층 아파트에서 영하 20도를 견딘다는 건 얼어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평양도 이러니 시골은 어떻겠습니까? 때문에 겨울만 되면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막. 한기를 막으려고 너도 나도 집 안팎에 비닐막을 덧대는 건데요. 질 좋은 중국산 비닐막은 구하기 힘들어졌고요. 남은 건 품질이 안 좋은 북한산이 대부분이라고. 식량 준비는 어떨까요? 겨울엔 비싼 쌀 대신 저렴한 옥수수와 감자가 유용합니다. 오랜 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겨울엔 이 옥수수와 감자도 준비가 안 된 집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감자 껍질. 원래 버려지거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됐지만요. 뭐라도 뱃속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생각에 감자 껍질이라도 모아두려는 주민이 많아졌다고 하죠. 사람들이 감자 껍질까지 먹겠다고 나선 건 고난의
행군 이후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죠.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이 지겨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하네요. 통제와 억압이 일상인 북한, 술은 마실 수 있을까요? 북한 사회는 의외로 술에 대해선 관대합니다. 주량은 도량이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모든 북한 남자가 술을 마신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죠. 특히 설날엔 3일 밤낮을 하도 마셔서 술날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대체 어떤 술을 마시는 걸까요? 북한의 최고급 술은 옥수수와 수수를 중류한 후 백포도와 배로 만든 백로술,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남북회담 만찬술로 등장한 인풍술, 5년근 인삼을 넣어 10년 동안 숙성시킨 대성 고려인삼술이 있고요. 들쭉술은 특히 희소성이 높습니다. 백두산 진달래과 식물인 들쭉나무 열매로 빚은 술인데요. 남자가 마시면 신선이 되고 여자가 마시면 선녀가 된다는 소문이, 물론 북한에도 소주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베리 매운맛이라는 것. 보통 도수가 25도로 웃돌죠. 북한 소주는 평양 소주가 가장 유명한데요. 벌꿀을 첨가한 게 특징입니다. 소주의 라이벌 맥주. 원조는 평양 맥주지만 요즘 핫한 건 단연 대동강 맥주. 세계적 수준의 맥주를 만들 라는 지시로 만들어진 맥주인데요. 보리 함량이 높아 맛이 끝내준다고 하죠. 영국인 기자가 북한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는데 맥주가 맛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 주류는 당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배급이 제한적입니다. 술이 없다고요? 그럼 담가 먹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마시는 술은 밀주, 농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직접 만들거나 장마당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일상화된 술, 우리나라보다 주량은 더 높을 수 있는 게요. 도수가 높을수록 고급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불을 붙여서 파란불이 붙어야 아 이게 술이구나 인정을 해준다고 우리나라 주량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우리나라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물론 북한의 김치 사랑도 어메이징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김치를 많이 먹는데요. 형편이 안 좋아서 김치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겨울엔 신선한 채소는 구경하기 어려워서 반년 식량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김치와 맛이 똑같을까요? 물론 아니죠. 북한 김치는 우리나라 김치보다 물이 많은 게 일반적인데요. 추운 날씨로 보관이 용이해서 덜 짜고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고춧가루가 금값인 것도 한몫했고요. 김치 필수 조건은 쩡한 맛. 쩡한 맛이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시원한 맛인데요. 톡 쏘는 맛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진 놀랍지 않지만요. 심지어 돼지고기까지 김치에 들어간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외에도 별의별 김치가 다 있습니다. 황해도는 호박김치, 감김치, 고수김치, 함경도는 오징어 생태 등의 해산물을 넣은 김치, 콩나물김치, 평안도는 가지김치, 꿩김치까지 있다는, 네, 북한 사람들 김치에 진심입니다. 김장 처리되면 한 가정에서 수백 포기씩 담는데요. 김장 한번 했다가 몸져 누워서 김장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죠. 김장을 하면 어디에 보관하나? 김치 냉장고? 이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보급률이 낮고 전력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반적이지 않고요. 대부분 김치움이라는 곳에 보관을 한다고 하죠. 김치움은 마당에 땅을 파서 만든 곳으로 기온이 낮고 시원해서 보관하기 딱 좋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피서를 보내기도 한다고. 다른 건 모르겠고 돼지김치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찌개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고. 김치찌개 먹으러 갑니다. 뿅! 민준, 서준, 서연, 지우.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장명입니다. 딱 들었을 때 부드럽고 예쁜 이미지인데요. 북한은 정반대라는 거 아셨나요? 혁명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강, 혁, 금, 철, 역과 같은 글자를 즐겨 사용하죠. 예를 들면 광철, 혁신, 철호요. 여자는 련, 화, 별 등이 많이 쓰이지만 가장 흔한 건 옥자돌림, 옥분, 옥순, 옥녀, 옥희, 면옥 등입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선 보기 힘든 축복이, 소금이야 같은 이름도 흔하다고. 사용이 금지된 철자도 있습니다. 옥자, 경자, 영자.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만 북한에서는 자자 돌림을 일제시대의 잔재로 인식해서 절대 금지이죠. 물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름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동네에 정은이가 있으면 위험이 떨어지니까요. 이미 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떡하냐고요. 개명 고고.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정은이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했다고. 몇몇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나라의 충성심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무려 9명의 아이를 낳아 모성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다산왕 서양월 씨. 선군의 길에서 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되라는 뜻으로 아들 다섯은 선군, 결철, 사철, 옹철, 위철, 셋 딸은 총별, 폭별, 탄별이라고. 총폭탄이라니. 9째 막내에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하네요.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게요. 북한에선 새쌍둥이를 낳으면 국가에 보답하는 효자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충성동, 효성동, 총폭탄이라는 라임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대웅이와 홍단이.
김정희.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산모로부터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정일. 지역명을 따서 아들이면 태웅, 딸이면 홍단으로 하란 건데요. 딸을 낳은 부부는 홍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태웅이 홍단으로 짓는 게 일종의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옛일.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식 이름이 인기를 끈 건데요. 북한 당국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날라리 풍을 바로잡겠다고 엄명을 내린 것.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이름은 출생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겠고요. 출생부에 올라있는 이름까지 개명시켰다고 하네요. 역시 북한에선 이름도 맘대로 못 짓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 하루에만 19억 잔에 팔리는 명실상부 세계화의 아이콘이죠. 북한에서도 코카콜라를 마실까요? 아니요.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못한 나라는 단 두 곳, 쿠바와 북한이라고.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수입이 금지됐다고 하죠. 마시는 거 걸렸다간 바로. 그래도 어떻게 콜라를 안 마실 수 있나요? 북한 자체적으로 콜라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코아 탄산단물. 용봉 식료 공장에서 생산되는 용진 코코아 탄산단물은 용악산 샘물로 만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광고했죠. 다른 브랜드로는 모란봉 코코아 탄산단물도 있다는 얘네 맛은 어떨까요? 빠삐코 녹인데다 탄산 한 방울 첨가한맛.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콜라를 햇빛에 6개월간 방치했다가 마시는 느낌이라고.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인기가 좋습니다. 다양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북한 주민들은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선호하는데요. 설탕이 듬뿍 첨가된 코코아 탄산단물은 핫템일 수밖에요. 이건 너무 콜라 같지 않다고요. 아예 코카콜라를 컨트롤 CV한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보리수. 이거 너무한데? 소화 촉진과 피로회복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피를 맑게 해준다고 광고하네요. 와, 콜라 먹고 피가 맑아진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종류도 4가지로 중노년용, 청소년용, 대중용, 그리고 무당음용. 제로콜라까지 있다니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북한에도 사이다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이다 브랜드는 꽤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경년 애국사이다 공장에서 제조하는 랭천 사이다. 그런데 이거 복불복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음료향이 다 달라서 잘못 고르면 돈 날린다고. 그 밖에도 주스인 과일단물, 밀크티를 표방한 홍차우유 등 다양한 음료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음료가 다양하네요. 영하 10도에서 20도를 넘나드는 북한의 겨울. 과거 북한에선 굶어 죽는 사람보다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개마고원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뭐?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의외로 우리나라와 기온이 비슷한 지역도 꽤 많습니다만 북한의 겨울은 역시나 혹독합니다. 네, 열악한 난방 인프라 때문이죠. 전기 난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극도로 난방을 절제하는 분위기인데요. 밖이든 사무실이든 집이든 어디든 춥기는 매한가지. 하루 종일 벌벌 떨어야 하죠. 전기 난방을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전력 생산량의 절반은 수력 발전에서 나오는 폭탄. 겨울엔 강물이 얼어붙어 심각한 전력난이 오기 때문. 아직도 구멍탄이라 부르는 연탄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서나 볼 수 있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스 사고에 주의하라는 게 겨울철 일기예보의 단골 멘트인데요. 인민반에선 따로 가스 순찰대를 조직해 순찰할 정도이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서 어 살아있어 라는 대답이 나와야 옆집으로 갈 수 있다고. 문제는 구멍탄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양 같은 도시를 제외하면 여전히 나무 땔감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민둥산들이 생겨나고 산림보호를 위해 매주 수요일만 나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산에 오르려면 산림감독초소에서 500원을 내고 입산증을 떼야 하고 죽은 나무나 마른 나뭇가지만 주워갈 수 있어서 땔감을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렇게 추운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와중에도 북한은 인민들을 강하게 키우려 하는데요. 빗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를 느껴봐야 혁명성을 알 수 있다며 한겨울 백두산 등반을 적극 독려하고 있죠. 백두산 대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데 붉은 깃발을 앞세운 학생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탈북민들이 꼽은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겨울에 추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라는데 그럴만하네요. 북한에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No. 북한은 직업 선택의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희망보다 국가의 배치에 따라야 하는데요. 능력보단 토대와 같은 정치성이 우선 고려되죠. 이직도 자유롭지 않아서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꿈꾸는 건 자유. 선망받는 직업들이 많죠. 과거엔 국가기관 간부를 최고로 쳤지만요. 연이은 숙청과 불안한 정치적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는 추세입니다. 명예도 좋지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장땡이라고. 대표적인 예는
택시기사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외화는 물론 동시에 내화까지 벌어들이니 금상첨화이죠. 업무 환경도 북한에선 편한 축에 속하고요. 물건이 곧 재산인 북한, 판매원도 인기입니다. 일반인의 얻기 어려운 물건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인기가 급상승한 또 다른 직업, 절도원. 탈 사람은 많은데 턱없이 부족한 열차. 열차에 타기 위해 뇌물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열차를 타려면 철도원 인맥이 필두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북한 여성들의 로망은 평양의 상징인 교통경찰입니다. 신호등이 부족한 북한에선 아직 교통경찰이 필수인데요. 보통 십자거리라고 불리는 사거리 중심에 서있죠. 지방엔 남자 교통경찰도 흔하지만 평양에선 교통경찰을 여성으로만 뽑습니다. 제복을 입고 절도 있게 교통정리하는 모습은 해외적 이미지를 올려주기 때문인데요. 가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165cm 이상의 큰 키와 단정한 용모입니다. 뭐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는데요. 연예인도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으로 식당 종업원을 뽑는다는 거 아셨나요?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 식당 종업원 이야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미모뿐 아니라 집안이 확실해야 하는데요. 해외 문물을 경험하고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괜찮은 집안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식당에서 춤, 노래 등의 공연이 필수라 예체능적으로 재능까지 있어야 합니다. 다녀오면 몸짓과 말투가 세련돼져서 간부지방과 혼사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신기하네요. 뭔만 하면 나오는 MZ세대. 북한에도 물론 MZ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 세대. 새세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장마당은 북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소련의 지원을 기반으로 짜여졌던 북한의 배급제 시스템.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의 경제는 한순간에 마비됐는데요. 1990년 그렇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배급이 끊기자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답은 장마당. 여기에 나가 자급자족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사고 팔았죠. 이때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배급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나라보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가 강한 게 특징. 겉으로 연기를 할 뿐 무조건적인 충성은 하지 않는다고 하죠. 북한 어른들 유행어가 장마당 세대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몰라 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K-콘텐츠의 영향이 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K-팝과 드라마도 섭렵하고 있는데요. BTS가 인기인 건 물론 펜트하우스, 사랑의 불시착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한국식이 유행이라 문자 보낼 때도 크크크를 즐겨 쓴다고. 와우, 단속은 안 하냐? 북한이 괜히 북한이 아니죠. 북한 입장에서 장마당 세대는 눈에 가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반동문화 폐격법, 한마디로 인간 개조 사업인데요. MZ세대를 통제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 통제는 물론 남한 말투를 쓰면 징역 2년이라고. 이래도 통제는 쉽지 않은 게요. 단속을 하러 오면 SD카드를 삼켜버리거나 남이 노트북을 켜면 메모리가 사라지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참, 북한에서의 삶은 듣기만 해도 숨막히네요.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 크리스마스. 북한은 어떨까요? 어메이징 그 잡채입니다. 분단 후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립해야 했던 북한. 종교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종교를 일종의 미신으로 간주해 강력한 반종교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덕분에 모든 종교단체들은 사라지거나 지하화됐죠. 비밀리에 운영되는 개신교 지하교회가 대표적이라는. 그래도 헌법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북한. 지하교회에서 행해지는 성탄예배나 미사 등 최소한의 크리스마스 기념행사는 눈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반 주민들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매체를 통해 크리스마스 존재와 연말 분위기 정도는 잘 알고 있어서요. 몰래 장식을 하고 식사를 하며 조용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제 전부 옛말.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작년엔 김정일 사망 10주기라며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연말까지 주민들을 단속했는데요. 밀수를 통해 얻은 산타 장식품이나 그림이 발견될 경우엔 즉각 체포를 했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연출된 데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등장도 한몫했습니다. 반사회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반란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인데요. MZ 사이에 퍼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것.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루어지는 연말 모임이나 음주 모임은 물론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반동 행위로 몰릴 수 있죠. 축제는커녕 공포의 날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막상 크리스마스 이브는 다른 의미로 축하합니다. 바로 백두열통 기념일이거든요. 12월 24일은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생일인데요. 이날만 되면 혁명의 백두산 여장군이라는 등 김정숙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를 백두열통 찬양 행사로 대체한다니 역시 놀랍네요. 붕어빵, 호떡, 따뜻한 어묵. 듣기만 해도 추위가 싹 사라지는 겨울철 간식거리들. 북한의 겨울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먹는 건 옥수수입니다. 북한에서는 볶는 걸 다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닭은 강냉이, 삶은 강냉이, 튀긴 강냉이, 강냉이죽 종류도 많죠. 평양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먹거리는 군방과 고구마. 북한 방송에서는 평양 시내에 구수한 향기가 가득하다며 연일 방송하죠. 이건 사실 북한 매체가 겨울만 되면 다루는 단골 소재입니다. 모두가 김정일의 특별
조치 덕분이라는 것. 사연은 이렇습니다. 평양에서 군방과 군고구마를 판매하도록 장려했던 김정일. 가을에 밤을 많이 따서 팔면 인민들이 행복해하고 도시 풍경에도 좋을 거라고 했지만요.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도 한동안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죠. 평양 여름에 대해서 군밤을 가져와 일일이 쪼개어보니 역시나 상한 게 많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질 좋은 밤은 몽땅 해외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 격노한 김정일은 밤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요. 신선한 밤과 고구마만을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서 밤 수출이 사라지고 거리마다 군밤, 군고구마 매대가 호황이었죠. 군밤 한 봉지는 시장의 절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 북한은 이걸 특별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시기인 12월엔 난리가 나는데요.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온정이다. 지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등 의미 부여가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난리 부르스 뒤엔 수많은 장병들의 땀과 희생이 있죠. 평양의 밤을 공급하는 일을 전담하는 근교의 부대들. 매일 병사 1인당 밤 30kg, 대략 2500개에서 3000개를 따야 하는데요. 매년 많은 군인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노역으로 수확된 밤은 오로지 평양 시민들을 위한 것. 그래도 물량이 부족해 한겨울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겨우 한 봉지씩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방 사람들은 평양거지라고 비웃으며 차라리 수출해서 식량 배급이나 늘려달라며 불만입니다. 군밤 하나 먹기도 이렇게 힘들다니 북한의 겨울은 혹독하네요. 북한에선 이름뿐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발소와 미용실을 허가제로 운영해 주민들의 머리를 규제하는데요. 모든 미용실에는 바람직한 머리 형태도 안이 걸려있죠. 일종의 헤어스타일 권장지침으로 허락된 스타일은 남성, 여성 각각 10여개. 여자는 물결형, 보름달형, 날개형, 갈매기형, 포도형 등이 있고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권장하는 머리 스타일과 길이가 있습니다. 머리 모양만 봐도 여성들의 결혼 유무를 대충 알 수 있다고 하죠. 남자는 어떨까요? 파도형, 기러기형, 부채형, 원이모 머니에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스타일은 바로 익사진 패기머리입니다. 옆과 뒷머리를 짧게 자르고 윗머리만 길게 남기는 건데요. 북한 당국이 장려하는 헤어스타일이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잘 따라한다고. 하지만 최근엔 머리를 기를 자유조차 없어질 조짐을 보입니다. 머리가 길면 지능이 낮아진다는 지침을 내린 것. 여성들이 미를 돋군다고 머리를 기르는 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능이 나빠진다며 긴 머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한 거죠. 네, 무려 2020년도에 나온 지침이 맞습니다. 복장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북한은 개성보다는 소속감의 수단으로 옷을 생각합니다. 유행에 따른 옷은 철저하게 배격하죠. 북한 유행템 땡빼바지, 스키니진을 규제하기 위해 거리마다 규찰대가 지키고 있다는, 걸렸다가는 벌금을 매기거나 노동단련대에 보내버린다고 하죠. 옷에 영어가 있어도 안됩니다. 영어 글자 위에 천리마 동상 그림을 덧대주는 수선업체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북한이 괜히 북한인 게 아니네요. 요즘 북한 MZ세대에게 소개팅 어플이 핫하다는 거 아셨나요? 사실 어플이 아니고 전화를 이용한 건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북한판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예금 인출을 막질 않나, 혁명자금이랍시고 돈을 몰수하질 않나. 북한에서 은행에 저금을 한다는 건 국가에 헌납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떠오른 게 전화돈.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북한. 이용자에겐 월 200분의 기본 통화가 제공되는데요. 모자라면 추가 비용을 내고 통화 시간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전화 봉사소에 가서 시간을 구매하죠. 이때 충전된 시간은 서로 현금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전화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간편히치 하는 것처럼 송금과 결제를 대신하는데요.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전화돈으로 치르기도 한다는, 이게 유용한 게요. 소개팅 어플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전화돈을 이용한 소개팅 중매업자가 등장. 먼저 고객이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을 문자로 남기면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따라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액 의뢰자라면 직접 상대를 선택할 수 있죠.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30부터 시작입니다. 쉽게 이성을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어서 장마당 세대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한 줄기 빛이었던 전화돈, 최근엔 송금 금액을 최대 500원까지로 막아버렸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품문화가 많은데요. 북한에서 쓰는 어플들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해 선물은 뭘까요? 달력? 우리나라는 줘도 안 가지는 느낌인데요. 북한은 아닙니다. 연말에 인민반장이 무료로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지만요.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바로 보급 중단. 최근엔 코로나로 종이 수급이 어려워서 무료 달력은 구경하기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12달이 한 장에 표시된 저렴한 달력. 이것도 귀하지만요. 그림 달력들은 꿈의 아이템입니다. 특히 달마다 한 장 한 장 넘겨 쓰는 달력은 플렉스템이죠. 북한에서의 달력은 날짜를 보는 필수템이기도
거치기도 하지만요. 일종의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합니다. 집에 그림을 걸어두듯이 달력을 걸어놓는 건데요. 부자들은 방마다 화려한 달력으로 불을 과시하죠. 달력 화보들도 은근 고퀄입니다. 이건 개학날. 북한의 개학일은 3월이 아니라 4월입니다. 엄마 딸이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죠. 농정의 새세대, 처녀 시절. 와! 우리나라 70년대 달력 같네요. 이런 화보 달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인기인 건 음식 사진과 간단한 레시피가 적힌 요리 달력. 이외에도 풍경, 관광명소, 인물, 서예 등 많죠. 요즘 가장 핫한 건 화초 달력인데요. 관상용 화분 키우기가 유행 중이다. 둘이 깔맞춤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문구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이처럼 북한은 달력의 인기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개인이 달력을 만들거나 복사하는 건 불법. 모든 달력은 출판지도국 허가를 받은 출판사가 제작하죠. 날짜도 김일성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횟수를 세는데요. 2022년은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기준으로 주체 111년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사람들이 달력을 기다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빨간 날 때문. 공휴일도 입맛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뀌다 보니 올해는 새로운 빨간 날 없나 하고 기대한다고. 빨간 날 기대하는 건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네요. 눈이 올 때쯤이면 주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가족들의 입을 동복을 준비하거든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역시 보온. 큰맘 먹고 하나 장만해서 오래오래 있는 편이죠. 큰 백화점이 있긴 하지만요. 비싸서 잘 안 가고요. 대다수의 주민은 흥정이 가능한 장마당을 이용합니다. 겨울 패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 내복. 겨울에 입는 동네이와 봄가을에 입는 춘추네이로 구분해서 부를 만큼 내복은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겨울이 생일이라면 선물로 내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북한 당국의 통제와는 별개로 북한 겨울 패션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패션엔 이름도 붙이는데요. 장명법이 꽤 신선합니다. 브랜드명이나 상품명보다는 특징을 찾아서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 동복과 유럽 신발, 외국의 고급 상품이란 걸 강조한 거고요. 과거엔 부장급 간부들만 입는다던 부장 동복이라는 겨울 외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핫템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푸틴 동복. 딱 사기 싫어지는 네이밍인데요. 북한에서는 인기입니다. 푸틴의 이름을 딴 롱 패딩으로 뭐 푸틴이 즐겨 입을 정도로 고급이다. 추운 나라의 대통령이 입을 정도로 따뜻하다. 대충 이런 뜻이죠. 푸틴 동복의 가격은 150에서 $200 사이. 하나로 20만원 정도인데요.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6만원이니까 연봉의 15에서 20%나 태워야 살까 말까입니다. 주요 고객은 고위급 간부들이라고. 이외에도 다양한 겨울철 여성 패션들. 이런 거? 무채색만 입을 것 같지만 화려한 스타일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패션 피플들은 멋쟁이라는 뜻의 식재라고 부르는데요. 식재들은 유행을 쫓기 위해 농작물을 팔아 어렵게 패션템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도 해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멋을 내려는 사람을 식재 피우다 얼어 죽는다 비꼬는 북한 사투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네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 북한 사람들에게도 여름 휴가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 여름 휴가는 낯선 개념입니다. 직장인은 매년 정기휴가가 나오긴 하는데요. 눈치 보여서 쓰기 어려운 분위기라 대부분 반납한다고. 이 때문에 북한에서의 피서는 거의 당일치기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름 핫플은 어디일까요? 평양의 문수 물놀이장. 27개의 미끄럼틀을 갖춘 워터파크입니다. 여름만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요. 서민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인 곳이죠. 당국에서 발급한 예비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표를 얻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10배, 20배 말도 안 되는 암표로 특권층과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비싼 워터파크 대신 가까운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는데요. 캠핑 필수템은 솥과 장작. 별미인 어죽을 끓여먹기 위한 준비물이죠. 다만 자가용이 없어서 무서운 솥을 지고 피서지까지 2시간 이상 행군해야 한다고. 물론 이것도 물가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북한. 멀리 여행을 가려면 도의부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그냥 이동하다가 걸리면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와우! 이쯤 되면 그냥 집에서 더위를 피하는 게 상책. 집은 또 얼마나 덥게요. 에어컨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요. 선풍기가 있다 해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그래도 나름의 피서법이 있다고 합니다. 땅굴과 지하철. 특히 평양 지하철은 서민들에게 지하공전으로 불린다고 하죠. 여름 별식으로는 장마당에서 사먹는 냉면이나 카카오 에스키모로 불리는 아이스바. 딸기와 얼음을 갈아 만든 딸기 얼음물도 인기라고 하네요. 북한에서 여름나기 역시 쉽지 않네요.
평범한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까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루틴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전후.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초상화 닦기입니다. 북한은 집집마다 역대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필수적으로 걸려있는데요. 순찰원이 예고 없이 찾아와 초상화의 먼지를 검열하죠. 이걸 정성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걸레도 아무 걸로나 닦으면 큰일 나고요. 초상화 전용 정성걸레가 따로 있습니다. 초상화를 닦은 후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은 강냉이밥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2022년도에도 쌀이 귀해서 옥수수로 밥을 지어 먹는다고 하죠. 형편이 좀 나은 집은 소시지 같은 반찬을 곁들이기도 한다고. 출근 시간은 보통 7시에서 7시 반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장 일찍 나온 직원이 초상화를 닦고요. 도래와 비슷한 독보회를 한 후 일을 시작합니다. 근무 시간은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점심 시간엔 도시락을 먹거나 집에 가서 먹고 온 후 짧은 낮잠을 즐깁니다. 2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요. 정시 퇴근은 18시지만요. 일이 마무리돼야 집에 갈 수 있다는 모든 일이 끝나면 하루를 돌아보는 작업총화 시간을 갖고요. 비로소 퇴근합니다. 전기 공급이 불규칙해서 저녁은 가급적 일찍 먹고요. 이후엔 집안일을 하거나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에 들어야 해서 대행 시간은 없다시피 하죠. 주말엔 온전히 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토요일엔 생활총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총화란 평가한다는 의미로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자리인데요. 문제는 나 혼자 반성하고 비판하는 것까진 참을만한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억지로 찾아내 의무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활총화의 집중 대상이 되면 연단에 올라가서 단체로 비판당하는데요. 여기서 오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 가장 좋은 점으로 생활총화를 안 해도 된다는 걸 꼽기도 할 정도이죠. 유일하게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 하지만 직장에 잔업이 남아있다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요. 국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엔 차출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